다진 마늘과 파를 먼저 볶아서 향을 좀 낼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 반찬 이외에 이제 메인 요리 그죠? 네. 예. 요걸 가운데 딱 놓고 먹는. 아, 자, 중요한 건 굉장히 지금 초 스피드 간단합니다. 간장도 들어갔어요? 예. 네. 자.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소스는 간장하고 굴소스가 들어갔고요. 간장과 굴소스. 그다음에 달콤하게 올리고당. 그다음에 후추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토마토가 너무 익으면 껍질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후루룩 볶으면 끝이에요. 볶아주면. 토마토는 종류가 많죠. 토마토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5천여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만도 거의 20종류가 되는데요. 요새는 왜 대추방울토마토, 또 짭짤한 맛이 나는 뭐 대저토마토까지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크게 나누면 이제 생식용, 가공용, 해서 뭐 통조림이나 케찹을 만드는 가공용, 그리고 우리가 먹는 생식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생식용은 우리가 구입해서 먹기 때문에 사실 크기나 모양도 좀 신경을 쓰는 거고요. 또 완숙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완숙이 되면 껍질도 얇아지면서 과육도 부드럽고 즙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가공육. 가공육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통조림이나 이제 케찹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생식육에 비하면은 그 껍질도 좀 두껍고 이제 가즙도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통조림을 딱 깠을 때 가공육 그 토마토를 보면 아 붉어 뭐 토마토야 이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정말 새빨간색인 거죠. 근데 재배 방법도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생식용 토마토는 사실 사철 요새 먹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제철이지만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재배 시기에 따라서도 좀 영양 성분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여름이 제철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그 토마토가 그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보다 비타민C 등의 함량이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이 토마토를 꼭 놓치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